안녕하세요. 날씨원 송예림입니다. 무더위로 야외 활동하시는데 어려움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 분포도를 보시면 아직 5월인데도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30도를 웃돌면서 무척이나 더웠습니다. 서울이 31.8도까지 올랐고요. 대구가 36.3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온 기록했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굉장히 덥겠습니다. 모레까지는 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6월 2일은 제주도와 일부 남부지방, 3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19도, 강릉 17도, 광주 18도, 부산 18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2도, 춘천이 33도, 전주 34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온 정보였습니다.